하실 때 두 분, 한 분, 두 분을 붙이고 한 분은 먼저 좀 떨어졌어요. 했는데 근무 일단 반주부터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지 울릉도 그 막걸리가 맛있을 것 같은데 막걸리가 네. 맛있어? 울릉도가 막걸리가 맛있어요? 그래도 오징어 언제 샀어? 빨리 와 하나 있더니 샀지 자 빠르다 빨라 어 빠르다 빨라 오징어 게임이 아주 글로벌로 히트쳤잖아요 아니 오징어 맛있네 야 몇 개 더 사자 어?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로 붙여가지고 울릉도가 첫대왕 한번 가고 덮고 한번 보고 그래 오징어 회 한 잔 합시다 오징어 먹자 갑시다 아 좋다 야 오징어 배 야 광명아 저 사이에 촛대가 다 보이게 찍으라 어? 야 여기 딱 보이게 예예 그래 에이, 사이가 보이게 어이야. 차이만 보이게 찍지 말고 다 같이 보이게 그래 스크리바이 같아 나 나온다 나 나온다 덥지 어 아니 일등 말아라 어? 1등이 완전 명당 같지 않나 어?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거야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맞아 어? 이 높은 야. 거 봐봐라 야. 정말 시기적이다 정말 야 저기 매, 야 아니 이 해외여행 갈 필요가 있나 어? 좋다 진짜 이마이 좋은데 아니 그 여기에 그 누구 그 금마 산다 아이가 그 시시보 이장희 씨 어 이장희 씨가 여기 살잖아 이장희 씨 나 이장희 씨 여기 살아 아주 장엄한 곳이네 장엄한 곳이야 아 더 좋은데 맛있겠다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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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곳 마다 명당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돌아야 돼 빨리 돌자 아 기가 막히네 이야,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영남 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. 예! 박수! 안녕하십니까! 이 본 회장, 우리 멤버들 뭐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. 야, 우리 또 영남 회장이 운전병 출신인가? 어, 내 운전병 출신이지. 내 옛날에 힘들 때 대리도 뛰었다, 아이가. 야, 저 촛대 봐요, 봐라. 와, 이거 보세요. 쌍촛대네, 쌍촛대. 쌍촛대예요 쌍촛대 이야 11 수제 지키는 거 같네 아니 여기는 진짜 한 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택정 씨 네 아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잘 그리고 잘 만들어도 자연이 만든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거라냐고 아, 저 앞에 저 바위 봐봐라 야. 외롭겠다. 야. 어? 이제 아빠 바위랑 엄마 바위의 새끼 바위네. 자, 정 선생. 자연의 신비는 예, 정 광용입니다. 정 선생 그 선글라스가 고장 난 것 같은데. 뭔 소리야? 아니 잠깐만 이 도로가 뭐 막혀있냐? 내비게이션은 가라 그러고. 아니야 옆에 있어요. 옆에 있잖아. 야, 옆에 있네. 아니야 이 길 아니야. 이 길 맞아 아니야 맞아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러잖아 가 아니야 내 말 믿어 아이 또 그 또 돌아가지 어 아니 아이고, 여기 맞대니까 아니 내 말 믿어봐 아니야 맞아 여기 맞아 김영남이가 더 잘 알지 내비는 아무리 그래도 어? 김영남보다 잘 알겠나 어? 아니 저 옆길 갓길이 있는데 왜 저 갓길이 있는데 내 말 믿어 기계 말을 들어야지 아이 참네 됐다 이씨 봐라 에이? 아이고 야자가다 야자 야 나무가 정말 심상치 않네 멋지다 이거 나무 건물을 나무로 지어놨네 이게 옛날에 내가 배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다 옛날 집인데 이게 이게 너와 집인가 뭐 해가지고 너와 집 뭐, 울릉도 특징이라 그렇거든 어, 뭐 나리 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,
8일간 여행 박스에서 우리 영남에 가서 참 처음에 온다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씨발 또 산에 또 올라가고 있네. 아이 어우 이게 섬이 아니고 산이야 여기 또 지금. 저 울릉도 그 무슨 뭐 다람쥐 새끼야 나 나중에 이거로 편집해야 되니까 좀 멋지게 좀 잘 좀 찍어. 그래 잘 찍어. 잘 찍어. 네, 네. 흔들리지 말고. 네. 인물 중심으로요. 저기 이렇게 높은 노이르기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거에서 주량 한 병인 사람이 여름 데서는 한 너댓 병 먹어도 안 취한다고. 아 이런 데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먹어 마시는 거야 원래. 이태초 씨 오늘 술 적당히 먹어요. 오늘 너무 뭐에다 먹어요? 모르겠어. 뭐 오징어에 먹을까? 울릉도인데. 아유 오징어 얘기도 하지 마라. 왜? 아유 울릉도 오징어는 맛있는데 아유 저 오징어들끼리 이렇게 모였으면은 아유. 요즘 인기잖아 오징어 게임. 야. 야. 야 울릉도 이만큼이야. 야 이거. 야. 그림이다 그림. 가렸네. 아. 저건가? 저 보이는 것 같은데. 수평선 저 뼈쪽 저 튀어나 있는 똑똑아 저 저기 저기 이 타이 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앞에 섬은 보이는 슈은 당연히 저만 큰데 안 보이면 저기 삐진창이지. 야 근데 저 구름 모양 한번 봐봐라. 구름이 얇게 참 이래 한 게 완전 팍 예쁘네. 예쁘잖아.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. 구름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크라우디한 게 여기 그 맛이라 정말로 여기 그 맛이야. 이게 그렇게 봐야지 촥 푸가 보여. 참 구름이요 소프트하고 크라우디하고 참 아이보리 화이트 스카이브루 색깔이네. 이 봐봐 이거 봐봐. 여 보니까 이거 뭐 누가 해 먹었구만 이거. 여기서 뭐 고기도 꼬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런 데네. 이 라면 왜 끓여 먹어 이거. 야, 야, 야 밑에 저 불 때는 데가 있네. 어이 또 친구가 왔네. 친구. 야. 여기서 여기 개새끼가 있네. 여기 뭐 해 먹었어요? 야, 이 뷰에서 음식 먹으면은 막 한 1인분 먹을까 한 100인분도 먹겠네. 주실로 먹어야겠다. 주실로 먹어야겠어. 그러니까 100인분 먹겠다. 100인분 먹겠어. 그러니까 야 한 8명이 먹겠구만. 한 8명이 뭐예요. 한 12명 있어도 충분히 먹지. 이제 영남이는 한 100명도 먹지. 뭔 소리야. 아유 지점만큼 먹으니까. 뭘 지점만큼 먹어. 소식해야지 건강하려고 그런 거지. 얘 화장실 어디고. 아무데나 싸 그냥. 뷰가 멋지다. 여기가 날이 분지네. 이게 섬 중앙에 이렇게 분지가 딱 있다는 거야. 야, 아니 정말 멋진 계절이 왔다. 아니 이 사방팔방을 이 산맥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병풍쳐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분지는 대구고. 여기 조그만 분지는 날이 분지인데. 요새다. 대구는 이게 잘 안 보여 사실. 이 이제 분지 워낙 크니까. 워낙 크니까. 저 산맥 좀 봐. 야, 시간 봐라. 저거 봐. 야, 시간이 멋진 계절이 왔다 정말. 케이블카 올라가는 거 봐. 정말 멋진 계절이 왔다. 케이블카 안 타자. 어메이징 나우 메이징. 나 산은 이제 케이블카 올라. 야, 뭐 케이블카 타. 저 걸어가야지. 걸어가. 자, 광룡아 여기에 산맥이 다 보이게. 네, 네. 그래. 산맥이 다 보이게. 와이드 앵글로 찍어줘요. 넓게. 산맥이 다 보이게. 샨이 다 보이게, 전기가 담기게. 다 보인다. 됐어. 가자. 네, 함 찍어도. 일단 와. 뒤 찍어, 뒤. 네. 사진 참 잘 나왔다. 야. 여기가 너와집이네, 너와집. 그니까요. 이 너와라는 게 이 나무 팥대기를 이렇게 기와처럼 이렇게 행사한 게 너와집. 그렇지. 그 기와집이 있잖아. 예. 기와집 말고 넓은 나무로 켜진 기와 이 너와집이잖아. 너와집. 아, 너와. 어. 안녕하세요. 내 집입니까? 너와집이래. 너와 나의 집. 에? 근데 이렇게 돌을 많이 올려놨네. 이거 저 화장실 아니야, 저.
야. 아, 이거 또 샀네. 네. 옛날에 저기 광룡이 여기 한 빠져가지고 다리 옛날에 뭐 했었던데. 옛날에 그 만등이 시리즈 모르나? 만등이 시리즈. 그게 뭐예요? 자꾸 이렇게 똥싸고 있다가 박수 치세요 하고 박수 했다가 떨어졌다 이거. 아예 하여간 같은 얘기도 영남의 자기 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. 우리 택조 부회장은 정말 재밌게 하는데. 얼마나 재밌는데? 난 재미없는 사람이. 그래 재미없다니는. 이제 밥 먹자 우리. 그래 회장 밥 먹어. 밥을 왜 먹어? 구경 관광할 게 얼마나 많은데. 아니 저 이제 눈으로 봐, 다 먹었을까지 입으로도 이제 먹어야지. 금강산도 실추궁에 식사 좀 해요. 아 맞다. 그래 그럼 뭐 식당 좀 알아볼까? 그래 한번 알아봐. 우리 시내로 나갑시다 우리. 야 나가요 일단. 예, 어. 아니 사진 좀 더 찍어야 되는데. 아유 찍긴 찍어. 천장 찍었어 천장. 아니 여기 어디쯤이라 했는데. 아. 뭐 어딨네. 근데 어디 가는데요? 아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빨리 먹어. 아무 아무거나 먹어. 이거 맛있는데 내가 무슨 찾아놨는데. 아씨 찾들 뭐 하겠네. 그 백숙 먹으러 온 거야 그러면? 어, 그래 여, 백숙이지. 예예. 아유 백숙. 아니 울릉도 그 닭이 유명해. 아유 저 배 같은 데로 가면. 그래 그냥 빨리 집어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어. 그래요 나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지금. 그래. 배를 먹자고. 예. 아니야 이런데 그냥 들어가. 그래. 아니 그냥 갈까? 예 네, 빨리 가 그냥. 가자 가자. 갑시다 여기 먹읍시다. 네 그냥 빨리 먹어. 그래. 아 독.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그만 이제 아무나 와서요. 빨리 먹으면 되지 뭐 좀 백수까지 먹어. 죄송합니다. 저 뭐 방청 알아보네? 뭐 찍나 보네. 아이고. 네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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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국인가 보네. 그 아이고 실례합니다. 아 배고프네. 그러니까 아니 뭐부터 먹어야 되나?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.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하는 사고 있는데 물어보면 되지. 아니 방송하는 엄마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. 아유 다 알아서 다 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여기 진짜 맛있는 데인데. 아 정말요? 맛있는데요? 아니 뭐 어디 저기 KBS에서 나오셨나? 뭐 네? 여덟시네 고향에서 나오셨어? 아 아니 그 방송은 아니고요. 그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고.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. 유튜브. 유튜브가 아니, 글로벌하고 하는 플랫폼 아니에요.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. 지양 아세요? 지양인가 하여간 그 학생들이 엄청 좋아한다. 아 유명하다. 완전 유명하다. 잘못해도 소문 났잖아. 이름이 지양이야? 아니요. 그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닉네임이에요. 아, 찌양이면 뭐 미스 찌라고 그러면 되나? 아무렇게. 찌양. 하여간 이거 쭈쭈. 엄청 잘 먹는다. 이거 아마 오늘 이거 다 먹습니까? 이거? 네 오늘 다 먹으러 왔어요. 뭘 다 먹어? 에이 거짓말 하고 있어. 아 뼈밖에 없는데 뭘 먹어? 아이 엄청 잘 먹어. 됐다. 내가 훨씬 잘 먹겠다. 우리 넷이 덤벼도 야 하나 안 돼. 뭔 소리야?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이봐 여기가 100kg 넘는데 그게 말 되는 소리가? 그러니까. 코끼리냐 코끼리 여기. 그래. 육식하는 코끼리 아이가. 나 정화 한 판 두 판까지는 먹어요. 근데 보니까 많이 먹어야겠네. 밥 좀 먹어. 엄청 많이 먹는다니까. 아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저렇게. 아말 많이 먹어요. 지금 잘 먹어둬야 나중에 성장기 때 팍 커요. 그렇지. 맞아. 제가 더 많이 먹을걸요?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방송이니까 막 이만큼 뻥튀기 하는 거지. 진짜로 잘 먹어. 에이 사람아. 아니 진짜 잘 먹어요. 혼자 좀 100인분까지 막 먹고 막 그랬지요. 100인분 아니어도 그래도 한 30인분. 그건 사실이야. 내가 소리하고 있다. 강호동 씨도 25인분밖에 못 먹어요. 야 그러면 뭐 우리 뭐 대결을 해볼까? 그러면 우리가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 밥 사주고. 그래. 왜 먹으면 우리가 밥 사주면 되잖아. 그래 주겠죠. 그래. 물고기가 몇 마리야 이게 지금. 아니 이길 수 있어. 그래. 제 뼈밖에 없는데. 그래. 가자. 아유 충분히 이기지. 그러면 한 번씩 바꾸시는 걸로. 그렇지. 그래. 시작해. 시작. 가자. 결정. 어디 쯔씨예요? 네? 아 어디 쯔씨? 이름 쯔씨 네. 쯔는 이제 닉네임이에요. 닉네임. 근데 왜 한국말 중에 쯔라 쯔양을 한 거야?
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가야 됐어요. 그래 태조야, 니도 뭐 태조 왜 지어 이러? 어? 태조니까 태조 거지. 그래. 나 지금 인테카 이렇게 아침 줬잖아. 그만하는 게 아니잖아. 그 아니다. 야 이 사람아, 자꾸 저 많이 씹어야 돼. 음식을 100번을 씹고 삼켜야 돼.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니까. 아, 맨 말이야. 100번 씹어야 돼. 맞아. 100번 씹으세요. 아직 내려놔! 맞아! 맞아! 잘게 먹고 먹는 거. 아 진짜 산악회 아버님들 저한테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거기 사심이 나왔잖아. 이제 하지 말자. 그렇게 얘기했는데. 아니 뭐 당신이 먼저 하고 있어요. 아니 돈 사심 그 장난이가. 일단 니가 하자. 용돈은 뭐 니가 얼마 줬냐? 5만원. 거기 35만원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. 네? 아니 그럼 어떻게 돼? 여기 가서 그래. 근데 배사장님한테 말하면 되지. 배사장님 생일 마지막에 뉴페스가 배사장이 되니까.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. 아 그럼 DC 좀 음지 좀 내겠으니까 DC 좀 해달라 해. 그것도 아니지 사람아. 같은 자영업자끼리. 됐다. 그만해. 아니 수는 엉터리야. 그러니까 물론 보니까 배 들어오기 전까지 있다가 배 들어오면 밥 치자고.